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료계를 향해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설득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의료계에 정부와의 대화에 호응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어제부터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들을 향해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게 설득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 여러분,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며 늘어난 정원 2천 명을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해 지역 필수 의료 강화에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4월 중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조만간 발족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에서 함께 논의하자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천안함 피격 사건 14주기를 맞아 국가와 국민을 지키다 산화한 46용사와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한주호 준위를 잊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북한 정권의 어떠한 도발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후엔 충북 청주에서 24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고 국내 바이오 산업 생산 규모를 2035년 200조 원 규모까지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바이오 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